네, 오늘 4월 3일 고성 통영,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경제가 아주 바닥인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지역 경제의 상황에서 아주 고용 또 위기지요. 뭐 그렇게 우리 고성 통영을 말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거 이번 4월 3일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인터넷 통영 방송은 지난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자유한국당 유근현 의원의 자리를 놓고 남은 임기 1년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수 겸 작곡가 가인가일입니다. 네, 저는 통영뉴스 김용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기자님? 이번 선거 뭐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선거죠. 1년 남은 보궐선거인데 이왕 치러지는 선거였는 좋은 후보자가 당선돼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오늘 31일까지 매일 진행될 보궐선거 예비 출마자 또는 예정자들의 캠프를 직접 방문해서 궁금하니까 좀 더 알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못 참아. 네, 캠프로 찾아가서, 하는 인터뷰, 색깔 있는 토크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혜용 기자께서, 오늘 출연하신, 출마 예정자, 네, 홍영두 출마 예정자,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홍영두 출마 예정자, 사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갑작스레 이렇게 통영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소개 드릴게요. 통영초, 그리고 중학교 같이 졸업하셨고 마산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하시고 예,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지내셨습니다. 철학박사 한 거죠? 예, 철학박사. 네. 예. 그리고 현재는 통영고성 경제철학연구소장 통영고성 지속가능사회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직은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4월 3일 보궐선거를 위한 우리 시민,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도저히,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토크쇼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영두 출마 예정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컨셉 괜찮죠? 네. 아, 매우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예. 적절하고. 예. 예.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통영뉴스의 김영훈 기자님, 또 대중음악 작곡가이자 가수인 가인가일님, 또 인터넷 통영 방송의 김원창 기자님의 도움으로 이번에 이런 토크쇼를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히 기쁘고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재미있게 일상사와 함께 홍영두에 관해서 통영 고성 시민께 알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고맙습니다. 네, 통영 고성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좀 어색해요. 그래요? 처음 배워봤습니다. 네, 즐겁게 하자고 했는데 계속 그 텍스트를 보고 읽으시니까 이게 별로 그닥 재미있어 같진 않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홍영두 후보자 그러면 통영 고성에서 약간 좀 강성이다. 그리고 철학자시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일반인들하고 대화하는데 소통에 조금은 좀 어려움이 좀 있다. 뭐 이런 그 평가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김 기자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왜 났을까? 제일 궁금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몰랐고 못 봤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의 능력을 묻고 싶습니다. 홍영두 출마 예정자 후보자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자질적 능력, 자신의 능력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의 태도 문제와 또 전문적인 능력 문제로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을 읽으니 스피런 후보께서 정치인의 자질로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도덕성과 참념성이었습니다. 이제 삶의 태도와 관계된 문제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 자신을 평가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망라해서 제가 도덕성과 청렴성에 있어서는 제일 간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자신감은 좋습니다. 예.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은 각종 직능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는다든지 또 법대를 나와서 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는다든지 또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든지 또 수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직능 정치인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례대표 후보에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 정치인을 지역 시민을 의사를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일반적으로 지역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지역 정치인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흔히 일반 시민들이 법대 출신들이 국회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법률가 내지는 법에 관한 전문가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법률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률 전문가가 곧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치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예술철학, 종교철학, 문화철학 다방면에 걸쳐서 대학에서 전공 강의를 해왔는데 이런 철학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지역적으로 보면 통영과 고성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의 핵심 쟁점을 가장 날카롭게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에 알맞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럼 뭐 이왕 이런 선거에 나올 것 같으면 어쨌든 예. 본인이 예. 꼭 다른 후보자들 많은데 내가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사실상 탐탁하지 않은 후보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지만 예. 민주당 후보의 동료 또 선후배 이 정치인들보다 제가 이제 이 낯선 이유는 진정으로 통영과 고성을 아끼는 사람은 잘하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말 예. 잘 네,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할까요? 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셨어요. 네, 출마를 예. 하셔서 일단 적격 심사 통과하시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셔서 이제 진출 뭐죠?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을 하셨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통영 고성을 위해서 모든 그 후보자들이 나오는 후보자들마다 다 경제의 일성입니다. 네. 지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예. 결국 지금 최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문제는 통영과 고성이 지금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데 그 경제적 위기를 단언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고용 위기라고 지금 네네. 표현되지 않습니까? 네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가 갑자기 비약적으로 이 뭐 증발되다시피 된 이유는 성동조선 해양이 파산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동 조선 해양을 재가동해서 일자리를 1만 2천 명까지 수용했던 그 단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성동 조선 해양을 재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동 조선 해양을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성동 조선 해양을 인수해서 공기업으로 운영하면 현재 고용이 수당을 받는 대신에 그 돈으로 오히려 월급을 주면서 공장을 재활력화시키는 공기업을 시키겠다. 예, 공기업으로. 예, 그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예, 예. 말씀이죠. 예. 1년짜리잖아요. 네. 1년짜리인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퀘스천이에요. 아, 제 욕심은 1년으로 국회의원을 간두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번까지 연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할 각오로 이번에 이 법원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성동조선 해양의 공기업화. 네, 공기업화. 이런 그러면... 후보자들 말씀드리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들어오기는. 네. 그래요. 네. 김영 기자. 우리 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 또 통영은 관광도시로서의 그 이미지도 있습니다. 높습니다. 예, 점점 이게 줄어드는 이 그 예년에 비해서 통영이 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예, 공식적인 관광도시 개발책 예, 아울러 주말 반짝 교통난 해소에 본인만의 특별한 어떤 방안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이제 일자리 증대를 성동조선 해양에서부터 일단 출발점을 삼는다 한다면 관광산업은 측면을 지원하는 소위 이제 부수입을 생산하는 그런 식의 산업정책을 내는 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통영이 갖고 있는 천혜의 어떤 자연 경관을 통영 시민이 또 고성 시민이 향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정신을 통영과 고성 시민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지금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을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는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반생태적이라 해서 한때 뭐 대한민국 전역에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도 상당히 많았고 내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었지만 이 생태 환경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면서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산 대척교를 놔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사장면 일주 도로가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국비를 조달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다리를 교량을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케이블카를 저는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 해상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안전하기만 하다면 이 통영이 거제나 사천이나 삼천포와는 달리 자연경관이 하늘에서 바라보는 570개의 섬들이 보이는 그 바다가 아름답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그 케이블카를 타고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통영을 방문하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1년 가지고는 좀 어려운 대기 몇 프로젝트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계도를 입안하는 그럼 실제 이제 착수하는 거는 내년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관광객이 그러면 엄청나게 올 텐데요. 교통난은 또 어떻게 지금도 주말이면 복잡하다. 아 그런데 관광 정책이 지금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네 가지나 생각했는데 네, 네. 말을 끊으시네요. 너무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쇼니까. 말씀하십시오. 교통 혼잡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거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소위 어떤 목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코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도남동으로 직행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강구한 문화마당 앞으로 해서 횟집을 들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정향동에 있는 이순신 공원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루트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혼잡한 곳은 강구한 문화마당 앞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구한 문화마당이나 중앙시장을 들르는 방문객들이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동호동이나 정량동에 일단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도보로 그 해변가를 거닐 수 있는, 그래서 인도를 좀 확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보다는 인도를, 네, 인도를 확장하되, 인도를 확장하되 아폴리 호텔에서 조금 더 가면 거기서 이제 남한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중앙동 쪽으로 빠지는 해변가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남한산 공원으로 가는 길은 거기서 그까지는 인정하되, 그 동호동과 중화동의 그 접경 지역에서부터는 지금 이제 왕복 4차선인데 왕복 4차선이죠. 그거를 3차선 도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 통행으로 그 동호동에서부터 중앙시장 앞을 거쳐서 동충 한산대첩 주차장 앞까지만 일방 통행으로 한다면, 일단 도로 주변에 상점 가게 주인들이 뭐 의류라든지 또는 살아있는 생선들 이걸 집 내려놓기 위해서 주차할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가장 3차선에 일시 주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2차선과 3차선은 항시 흐를 수 있도록 만들면 강구 안의 교통 혼잡은 해소될 수 있으며,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쪽에서 동호도로 갈 경우에는 중앙도로를 통해서 대파트 앞까지 가서 그 대파트 앞에서 우회전해서 태평동 고개를 넘어서 정량도로 빠져서 동화도로 약간 우회하면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교통 전문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예. 고성군에는 이제 이 공룡 발자국 가지고 지금 이제 강강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냥 공룡 축제 한번 하고 끝나는, 지금 해프닝으로 지금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성 이 하이면에 있는 상조감 군립공원하고, 저는 그쪽 그 공원에서부터 지금 삼삼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지로만 되어 있는데 전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는 황무지로 지금 아예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삼삼면을 이어서 그 상조감 국립공원까지를 관광벨트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조감 군립공원에서부터 하이면 그쪽 또 저 삼산면 사랑도 이렇게 다리까지 나와서 사실 그쪽을 관광벨트화 좀 시키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네, 출마 예정자로서 통영 고성인 분이잖아요. 네, 이곳의 그 대중예술문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기자회견을 제가 풀버전으로 보니까 통영국제음악당에 대한 말씀도 이름도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뭐 12공방 뭐 문학, 그림, 뭐 기타 등등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국제음악당을 윤희상 음악당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출마 선언할 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공방의 정통 공예 기술을 계속 유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대중문화 예술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대중문화 예술이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하면 적은 문화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시 말해서 향유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대중문화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뭐 굳이 대중문화 또는 대중음악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지난번에 저 해안가에서 했던 통영음악제에서 트로트라든지 뽕짝 위주의 그런 곡들이 소위 아마 지배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만을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한 분야로서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도 뭐 팝송이라든지 또는 팝페라 이런 것까지도 통영음악제에서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해서 대중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부르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과 같은 분야에서 일반 시민들이 통영의 이 아름다운 경치들을 수채에 담아서 전시할 수 있는 무료 전시 공간을 통영시가 또는 고성군이 좀 주관해주면 음악 미술에 있어서 대중문화 예술이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은 문화 내지는 하위 문화라고 생각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꼭 출마하셔서 당선되시면 고성, 통영, 통영 고성의 대중예술 부흥을 좀 앞장서겠습니다. 진짜죠.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네. 저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까지는 바이올린을 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겨울에 서울에 있는 음대생들이 통영에 내려와서 통영이 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통영극장에서 소위 이제 연주회를 했죠. 제가 그때는 12명이 연주를 했는데 아홉 번째로 클라이맥스 때 제가 찬조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전문적인 어떤 예술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대중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품을 가진 도시로서 통영과 고성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올린 키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나중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김영훈 기자가 묻는다. 네. 직접 그냥 막 들이대는 질문. 네. 혹시라도 이 만약입니다. 혹시라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자기 진사를 아직 그 통보를 받으시지 않으셨죠? 예, 예. 예.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예. 만약에 통과가 안 되거나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당에서. 예. 그리고 혹시 무소속이라도 출마하시겠느냐? 왜냐면 지금 이렇게 경제든, 문화든, 관광이든, 교통 대책이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도 사용시키기 술 넘지 않습니까? 예. 혹시라도, 예. 만약인데, 예.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또 여쭤보시면 돼요. 저는 현재 제 입장은 무소속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을 거쳐서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당원들의 결집된 힘을 통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혹시라도 뭐 중앙당이든 조직 뭐 그런 쪽에서 뭐가 안 됐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자기 심사에서 만약에 통과를 안 됐다라고 한다면 모종의 어떤 정치적 업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소위 그런 민주당 내에서 그런 정치적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분실하겠습니다. 거리 예측학자라고 명명을 하신 거 들었습니다. 예. 그 혹시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건 아닌지,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거리 철학자라는 명명이 붙은 이유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하는 과정에서 그 제가 살고 있는, 원래 이제 서울의 마포 승미산 지역에 사실 주민 자치가 잘 되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미 FTA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특강을 부탁해 설파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 그랬는데 있을까? 사실 제가 뭐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이면서도 불구하고 1인 시위라든지 집회에 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또 대학 교수들이 제게 그런 레터를 붙였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진 건 아니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영두 출마 예정자가 좋아하신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두 출마 예정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웨딩케이크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네, 우리 홍영도 출마 예정자께서 좋아하는 질문에 웨딩케이크. 그럼 네 번째 질문 들어가죠. 김 기자께서 네. 네. 저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다섯 분이죠. 같이 치시면 홍순우, 양문석, 최상봉, 김용수 예비 후보자들이 계십니다. 이 후보자들하고 이렇게 우리 지금 출마 예정자인 홍영도 우리 후보자님하고 어떻게 알게 되는지 또 그렇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출마 연자 간의 관계 뭐 그런 조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제가 이 저를 제외하고 4명의 예비 후보님들을 알게 된 일찍 알게 된 순서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계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 양문석 후보를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아마 1999년 제가 성균관대학교 강사노조 위원장을 맡았을 때 신문방송학과 대연으로 그때 대학은 박사과정에 아마 재학 중이었고 저는 이제 막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뭐 노조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노조위원장을 맡아줬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대의원으로 내가 양무석 씨를 만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을 그만두면서 후임을 모 선배에게 부탁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 선배님께서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할 결심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들었지만 너무 미지근거렸고 그래서 제가 고향 후배인 양문석 씨를 그때 그 노조위원장일 때 알게 되어 노조위원장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선뜻 흔쾌히 노조위원장을 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때 양문석 씨를 내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홍순우 씨는 제가 홍순우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봤는데 홍순우 선배는 작년 5월 14일 만났습니다. 5월 14일. 작년? 예, 작년. 얼마 안 되셨네. 2018년 5월 14일. 사실 제가 어떤 통영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벽부에 홍순우 씨가 출마해서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진 적은 있는데 홍순우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뭐 출마했다는 이야기는 그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2018년 4월 초부터 해서 통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지켜봤는데 민주당 출신의 강석주 후보와 무소속 출신의 지리장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만 그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인 강석우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사실 4월 10일부터 인터넷상으로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자신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호응하는 통영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후보 단일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가 5월 13일인지 12일인지 내려와서 소위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끔 주선을 했고 그 기자회견의 총대를 어느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5월 15일 아침 10시에 그냥 화요일 아침 10시죠 하게끔 부탁드렸는데 그런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5월 13일 저녁에 어떤 분이 내게 강습주 측이나 진의장 측이 다들 상대방의 어떤 간첩으로 홍 선생을 인식하니까 후보 단일화 그냥 포기하고 서울 올라가시라고 그런 말을 듣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밤 11시에 뭐 시연 출마자를 만나서 그 시연 출마자가 정작 만나야 될 사람을 안 만났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낮 12시에 홍순우 선배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순우 선배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홍인도 너가 통영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 이번에 이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반드시 너가 해야 된다. 너가 부탁했던 그 사람이 내일 아침 10시에 후보 단일화 하지 않을 거다. 펑크 낼 거니까 너가 그 다음날 수요일날 아침에 총대를 메고 기자회견을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아침 10시를 기다렸는데 후보 단일화 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했고 그 하루 만에 준비한 그 기자기문도 제가 쓰고 등등 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주차라는 의식하에서 5월 16일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행했습니다. 그 제안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분이 홍순우 씨고 그리고 그때 홍순우 선배를 만났을 때 홍순우 선배가 제게 한 말이 나는 육아보다는 도가 타입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서 사실 마음속으로 많은 존경을 했는데 뒤에는 좀 실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사이좋은 선후배 관계로서 이번 이 보궐선거를 좀 깨끗하고 멋지게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봉 예비후보는 저는 홍순우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홍순우 선배가 7월 5일에 저하고 술 한잔 하자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과정에서 최상봉을 아느냐라고 물었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최상봉은 홍윤도 너를 안다. 공부를 대단히 잘했던 중학교 1년 선배로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들었고 그 뒤에 홍순우 선배님과 함께 최상봉, 홍영두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만나서 막걸리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어제만 해도 최상봉 후보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생기면 제게 전화상으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1년 아래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는 선배 구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김영수 후보는 지난 민주당 청년위 빨대식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그분이 고성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63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와 나이가 같은 동갑이더군요. 그것이 전부 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출마 예상자로서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논평, 네, 만남부터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통영 고성의 경제를 무너뜨리
세력들을 그 적폐라고 보셨어요? 적폐를 청산하고 통찰력을 가진 인물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래요. 어쨌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섯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네. 네. 뭐 이것도 저 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우리 홍영도 출마 예정자의 고향이 통영이죠. 예, 부모님 두 분도 고향이 통영이신지, 예,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통영에서 하셨던 일, 예, 그리고 부모님이, 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어디서 태어나고 그 성장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태어난 곳이 통영시 중앙동 65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이 1길 7-3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안에 있는 원래 주택입니다. 그 3층짜리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조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제가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그 지금 대대로 지금 내려왔던 땅이고, 원래는 그거보다 좀 더 컸는데, 도중에 불도 나고 해서 그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또 팔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작은 집입니다. 본직은 동호동 113번지입니다. 밖에서 되나요? 번지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고향이, 어머니는 경남 산양읍, 과거에는 산양면이었죠. 통알이 상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앙시장과 통알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알이가 아름답게 짝이 없습니다. 그 외갓집 앞에서 맨날 여름방학이면 수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모 두 살 위에 있는 쌍둥이 이모가 계시는데, 이모들하고 또 삼촌하고 여름밤에 외갓집에 뭉슬 깔아놓고 들어누워서 소위 팝송을 부르고 별을 세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가슴속에 선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술적인 감수성을 가져야만 정치적인 감수성도 타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신문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신문기자 활동을 하면서 통영체육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셨습니다. 최초로 1967년에 대한일보 총무지국장 이름으로 씨름대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연맹 회장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체육회 회장까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시기라서 제가 아버님이 그 체육회 회장까지 하셨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사실 이 기자 생활하고 또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는 바람에 그 돈을 대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양식업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실질적인 사장이고 명의만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굴 양식업이 처음 시작될 때 굴 양식업을 개발하고 개척한 승부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지금 80줄에 있는 통영에 있는 선배분들은 대부분 다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1972년에 부산일보 사회면에 전체가 저희 어머니의 기사로 도배가 된 것을 내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겨울이었는데 청산양화점 주인 아저씨께서, 영두야 너희 어머니가 스타가 됐다, 그 신문기사 이야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선친과 지금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가 행하신 업적 또 노력, 삶의 어떤 모범들, 이것을 고스란히 제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거의 10살 때까지는 5대 독자로 컸기 때문에. 아, 5대 독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한 10살 정도 떨어진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타인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받은 만큼 타인한테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영 고성의 분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입문하려고 하는 또 결심하고자 하는 운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마지막 발언 같이. 네, 그러니까요. 마무리를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더 말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의 자질이라든지. 네, 또 그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다른 후보들 많이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도 후보들이 계시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내가 나여야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그런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대체?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현재의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력을 이상에서 찾을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이 바로 공상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이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서 대학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철학이란, 이 필로소피아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 또는 지혜에 대한 추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지금까지 연마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터득한 그 지혜를 현실에 투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영과 고성의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통영 고성의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통영의 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통영을 찾는 타지의 어떤 시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진짜 통영과 고성이 멋진 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4월 3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 출마자 또 맞나요? 네, 예정자죠. 출마 예정자. 시청자들에게 꼭 나 이 말은 좀 하고 싶다. 그 말씀 있으시다면. 아, 예, 그런 말도 또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간단하게 해주죠. 예, 아직 출마 예정자로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등록 예비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면 민주당 권리당원께서는 홍영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패배시키고 제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명실상부한 국회의원이 돼서 민주당의 발전과 함께 통영과 고성을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도록 근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은 4월 3일 보궐선거를 치르잖아요. 궁금해서 찾아오는 토크였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네, 오늘 뭐 두 번째 이렇게 지금 네네. 갖고 있는 시간인데요. 역시 우리 홍영두 출마 예정자분이 역시 대학 강단에 서셨던 분이라 그런지 마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통영 고성에서 필요한 인물은 뭐 말 잘하는 사람, 뭐 자기 자랑 막 늘어놓는 사람. 보다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사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보다 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택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 일성은 다 하고 있어요. 네. 최우선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누가 할 것인가, 왜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오늘
홍영두 애정자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터넷 통영 방송에 찾아가는 인터뷰. 네. 이 프로그램은 사이트 인터넷 통영 방송 유튜브 채널 가가TV 녹화로 방송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통영뉴스 또 시사통영 이코리아뉴스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마 예정자로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홍영두 대상 자의 건승님,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고 싶고요. 네, 이제 이상 인터넷 통영 방송 찾아가는 색깔 있는 인터뷰, 저는 가인가인. 네, 김용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통영방송.